지난 9월 22일 워싱턴 DC에서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나일스 소재 식당에서 안경호 장애인 체육회장이 단체 출범 소개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혜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재미대한 체육회장을 역임한 안경호 회장이 이번에 출범한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초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의 조직 구성과 설립 배경,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는 현재 미 전역에서 9개 지회로 구성됐으며 생활체육, 총괄 기획 등 8개의 분과위원회와 육상, 수영 등 13개 경기 가맹단체가 그 산하로 있습니다. 안경호 회장은 재미대한 체육회에서의 경험과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도움이 협회 창설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미대한 체육회에 이제 있을 때 또 잊어버리지 않고 아껴주시는 분이 참석을 막 해가지고 오실 분들은 다 오셨어요. 알차게. 그래가지고 성공리에 맞추면서 아,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섰고 또 우리 전국 체육대도 한국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십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손님이 오다 보니까 해주니까 아 정말 이게 하나씩 하나 자동적으로 열리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뭐 걱정보다는 그냥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는 2020년 6월 전 미주 장애인 체전을 준비 중이며 정확한 일정은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 시애틀 체육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홍보 투어에 나선다고 안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홍보 투어를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 투어를 몇 달 동안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시카고 체육회장은 일리노이와 미주리까지 대표하는 장애인 체육회 중부 지역 지회장을 맡게 됩니다. 좀 저희 체육회의 사업 계획 중에 하나가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체육대회를 한번 가지고 싶었었는데 그게 한 5년, 6년 전 그런 이제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리 백민혜 사무처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4일간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제38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미주팀은 수영 종목에서 총 4명이 천여 출전을 합니다. 백민혜 사무처장은 교민들의 많은 호응을 통해 내년 대회엔 더 큰 규모의 선수단 출전을 기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희망 그 명수는 이제 10명 정도가 각 종목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어 체전 참가 과정에서 임원진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체전을 참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물론 저희 장애인 체육에 처음으로 접하신 임원님들이시지만 그 많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준비도 해주시고 저희가 낯선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경기인 만큼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낯설지 않고 그리고 잘 적응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한편 2020년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는 교통 편의를 고려해 시카고, 캔사스, 달라스 중 한 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빈입니다.